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소설과 만화, 연극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들의 로맨스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이죠. 호동왕자는 자신의 조국인 고구려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인 낭랑공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나라를 위해 낭랑공주를 배신하게 되는 인물로, 그리고 낭랑공주는 이러한 호동왕자에게 희생당한 비운의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낭랑공주는 호동왕자를 사랑했을지 몰라도 호동 역시 낭랑공주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호동왕자는 서기 32년 4월 옥저 지방에 놀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낭랑왕 최리라는 인물이 마침 그곳에 왔다가 호동과 마주치게 되는데 호동을 본 최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대가 어찌 북국 신왕의 아들이 아니리오? 즉 호동을 처음 보자마자 단번에 그가 고구려의 왕자임을 알아본 것이었죠. 그리고는 호동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는데요. 이때 호동과 결혼한 여성이 바로 낭랑공주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3대 임금인 대무신왕의 치세하에 만주지방의 강대국이었던 부여를 공격하여 대소왕을 죽이는 등 막강한 힘을 떨치고 있었기에 낭랑왕 최리는 이러한 고구려의 왕자인 호동을 자신의 사위로 삼아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리의 희망사항이었을 뿐 호동을 사위로 맞아들인 것은 그의 엄청난 실수였죠. 낭랑공주와 혼인한 호동은 얼마 뒤 고구려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호동은 남몰래 낭랑공주에게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네가 너희 나라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을 찍고 나팔을 부숴버릴 수 있다면 내가 예를 갖추어 너를 맞이할 것이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를 맞이하지 않겠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시 낭랑국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소리를 내는 북과 나팔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믿기 힘든 부분이고 아무래도 북과 나팔이 적군이 쳐들어온 사실을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북과 나팔을 훼손하라고 요구한 것은 낭랑공주에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더 나아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이처럼 호동은 애초부터 낭랑공주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지 그녀에게 무리한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내걸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낭랑공주는 아버지와 자신의 나라보다 호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는지 결국 그의 요구대로 남몰래 예리한 칼을 들고 무기고에 들어가 북과 나팔을 훼손한 뒤 이 사실을 곧장 호동에게 전했죠. 그러자 호동은 이를 아버지인 대무신왕에게 알려 낭랑국을 정벌할 것을 권했고 대무신왕은 군사들을 출정시켰습니다. 한편 낭랑왕 최리는 고구려군이 쳐들어올 줄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얼마간 고구려군이 성 밑까지 도달한 뒤에야 낭랑공주가 북과 나팔을 모두 망가뜨려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최리는 자신의 손으로 딸을 죽인 뒤 성에서 나와 고구려군에 항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낭랑공주는 호동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지만 호동은 낭랑공주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나라인 고구려를 위해서 철저히 그녀를 이용하려고만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 호동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낭랑국 정벌에 큰 공을 세운 만큼 큰 상과 더불어 이를 발판으로 고구려의 태자 자리까지 올랐을까요? 놀랍게도 호동은 낭랑공주가 죽은 뒤 7달 뒤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호동은 대무신왕과 둘째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얼굴이 아름답고 고와서 대무신왕이 그를 매우 사랑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하던 자가 있었으니 그 인물은 바로 대무신왕의 첫째 왕비였죠. 당시 첫째 왕비는 대무신왕의 총애를 받는 호동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제치고 고구려의 태자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동이 낭랑국 정벌에 큰 공을 세우자 첫째 왕비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녀는 결국 호동을 모함하여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첫째 왕비는 대무신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며 호동을 모함했습니다. 호동은 저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잠옷 음행하려 합니다. 첫째 왕비가 호동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호동이 어머니인 자신에게 음란한 짓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민망한 말이었죠. 하지만 대무신왕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호동이 다른 사람의 소생이라 하여 미워하느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첫째 왕비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바라건대 대왕께서 몰래 엿보소서.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없다면 제가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까지 말하자 마음이 약해진 대무신왕은 호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호동에게 벌을 내리려고 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첫째 왕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 왕비의 모함으로 호동이 궁지에 몰리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호동에게 찾아가 왜 스스로 해명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동은 내가 만일 해명한다면 이것은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요 왕에게 근심을 더해주는 것이니 이를 어찌 효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얼마 뒤 칼에 엎어져 자결했습니다. 호동 왕자는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과거에 자신의 아내였던 낭랑공주를 철저하게 이용했던 것을 후회했을까요?